오늘은 일러스트에서 투명도를 활용하여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빈티지 스타일의 로고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빈티지의 느낌을 살릴 수 있는 이 재질을 찾아야 되는데요. 재질은 구글에 이렇게 텍스처라고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 이미지 부분에 다양한 이미지 소스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 사진으로 할게요. 두 번째를 오른쪽 클릭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저장 눌러주시면 자신이 설정한 폴더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일러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워줄게요. 그러면 이 트랜스페어런시라는 기능은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왼쪽에 도구 상자에서 네모를 한번 그려줘 볼게요. 네모를 이 정도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방금 여러분들이 저장했던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꺼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 조절 좀 해줄게요. 색깔 좀 바꿔줄까요? 색깔은 약간 밝은 파랑으로 할게요. 자, 재질이 위쪽으로 가게 위치를 시켜주시고요. 그다음 전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윈도우 창에 트랜스페어런시라는 투명도가 있어요. 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패널이 나오죠. 그러면 메이크 마스크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플리핑 마스크처럼 네모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재질이 위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트랜스페어런시에서 주의해야 될 점은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건데요. 왼쪽은 트랜스페어런시가 적용된 전체 오브젝트를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태로 움직여주게 되면 전체가 다 움직이게 돼요. 반면 오른쪽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오른쪽을 클릭을 하니까 파란색 바운딩 박스가 오른쪽으로 갔죠. 그리고 이 재질 부분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재질을 돌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요. 더 크게 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조절을 할 때 오른쪽을 클릭을 하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을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 전체를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오른쪽을 한번 다시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인볼트 마스크라고 있어요. 현재는 이 흰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색깔이 있는 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부분은 흰색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인볼트 마스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바뀌었죠. 뒤집히는 거예요. 결과값이 흰색 부분과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에 있는 이 네모, 플리핑 마스크를 적용한 것과 같은 이 네모를 선택해 주시고 색상은 다른 걸로 바꿔주셔도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트랜스페어런시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봤던 것 같은 로고 그대로 가져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오브젝트를 가져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재질을 위쪽에 위치시켜 주시고요. 크기 조절은 더 해주셔도 되겠죠. 조금 크니까 작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방향도 바꿀 수 있죠. 투명도를 적용하는 방법은 전체 선택, 그 다음에 트랜스페어런시 패널에서 메이크 마스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완성이 되죠. 자, 인볼트 마스크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좀 더 색깔이 진하게 나오죠. 흰 부분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볼트 마스크를 시켜줌으로써 좀 더 색상이 잘 표현되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마스크 자체를 트랜스페어런시가 적용된 이 재질을 조금 변형을 시켜줘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왼쪽 부분, 이 부분을 선택해야지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른쪽 부분이 선택된 채로 움직이시게 되면, 네, 재질만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페어런시를 적용하고 오브젝트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다시 왼쪽에 이 부분을 바운딩 박스를 가리키게끔 만들고 그리고 움직이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다양한 재질로 여러분들의 오브젝트에 이렇게 트랜스페어런시를 적용시켜 보세요.